하이! 리비입니다. 네, 오늘은 순살 아구찜입니다. 순살 아구찜 동네에서 그냥 배달시켰고요. 여기다가 제가 소면 추가했어요. 제가 지금 소면을 많이 먹는 이유는 제가 소면 작은 거 하나만 살려다가 장바구니에 이걸 넣어놓고 이걸 빼는 걸 까먹어가지고 지금 작은 거 하나, 이거 하나 이렇게 두 개 샀거든요? 집에 소면이 3kg가 넘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러면 소면을 먹거든요? 그래서 소면을, 당분간 소면이 좀 자주 보일 거예요. 네. 그래서 아구찜 소면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뭐 낙지 추가했고요. 콩나물 이렇게 잔뜩 들었네요. 살은 다 순살이라고 하니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일단. 면. 잘 먹겠습니다. 완전 순살하고 너무 부드럽다. 매운맛을 시켰는데 생각보다 맵네요. 그리고 얘는 고니입니다. 고니도 얘는 잘라 먹어야겠죠? 이렇게 아구가 완전 순살이라 먹기 진짜 편합니다. 이렇게 낙지도 간이 너무 잘 배어있어가지고 간장 찍을 생각을 못했네요. 간장
진짜 맛있다. 낙지 대가리.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미더덕 중에서 제일 안 씹히는 미더덕이었다. 원래 미더덕 오만둥이? 이거 씹어먹는 판인데 이건 못 씹어먹겠네요. 콩나물 잔뜩이랑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정말 잘 먹었어요. 이거 상당히 매웠어요. 그렇게까지 엄청 맵진 않았는데 최소한 저한테 매운 느낌이 온다 정도로 매웠는데 되게 깔끔하게 고춧가루 맛으로 매웠거든요. 그래서 진짜 맛있었고 저는 사실 아구찜에 콩나물 많은 걸 좋아해요. 콩나물 많은 걸 좋아해서 콩나물 많은 것도 좋았고 이게 그 흐물텅거리는 살 없이 살로만 있잖아요. 저는 아구 흐물텅거리는 살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. 제가 딱 원하는 그런 아구찜이었어요.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. 오늘은 여기서 끝!